한 주간 연예가 소식의 모든 것 생방송 연예가 중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브 인터뷰쇼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성입니다. 네, 이번 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앙이 25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걸그룹 FX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설리, 본명 최진리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4일 그룹 FX 출신 연기자 설리 씨가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보가 전해진 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설리 씨의 자택.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급히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신고 내용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매니저가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출동했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죽은 건지 양쪽 다 가능성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노트가 발견됐다. 뭐 개인적인 이런 얘기, 심경 탐은 있긴 한데 제가 내용은 확인 분석 중이고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여기 상황이 어땠는지. 네. 저는 그 한 오후 7시 좀 넘어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미 자택 밖에는 취재진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자택에는 경찰 감식반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설리 씨가 발견된 정확한 장소는요, 2층에 있는 한 방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자택 안에 계셨고요. 아마도 이제 그 뭔가 유족에게 확인할 것이 있었는지 유족분들을 또 오라고 해서 또 현장을 다시 둘러보게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쨌든 그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진 뭐 그런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던 상황.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을 설득한 끝에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아역 연기자로 데뷔한 설리 씨. 이후 연습생 시기를 거쳐 그룹 FX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활동 중 계속된 루머와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2015년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연기자로 돌아온 그녀는 늘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야 했습니다. 설리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아픔.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좋은 친구들인데. 왜 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저한테만 유독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속상하기는 하죠.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사랑해요. 설리 씨는 악플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뜻밖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오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풀기가 너무 힘들고 풀 수 없다. 이 생각에 닫힌 거예요. 이건 나 혼자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닫아버린 거죠. 근데 이제 좀 힘들더라도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해야지 상대방도 아는구나. 노력이랑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찍을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한테 오해하지 마라.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설리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절친으로 알려진 구하라 씨는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인사할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해. 언니가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할게.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생전 설리 씨에 대한 기억을 회고하며 추모의 글을 올렸는데요. 항상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뻤고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웠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주위에 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설리 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계속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같은 소속사 식구인 동방신기는 조문을 위해 해외 일정을 바꿔 급히 귀국하는가 하면 FX 멤버들 역시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설리의 전 연인인 최자 씨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 사흘 만인 16일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설리 씨의 허망한 죽음 앞에 다수 방송과 아티스트들이 활동 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어지는 애도 물결에 조문 장소가 따로 마련됐고 가까운 지인들이 빈소를 지키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역시 추모에 동참했는데요. A popular K-pop star who had long been the target of abusive online comments has died. 설리 씨의 소식을 보도한 외신들은 한국의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과 없이 지적했습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협회 역시 만연해 있는 악플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예인이 화려해 보이지만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외로운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익명으로 무심코 남기는 그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큰 상처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경각심 한번 가져야 되지 않나 법적으로 강화를 해서 피해가 더 이상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네. 지난 9월 발표된 앨범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모두가 사라질 것 같아. 모두가 사라지는 게 좋지 않을까. 25.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의 곁을 떠난 설리 씨.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